지만 연습 문제. Let's practice 지만 with some exercises. 1번. 다음의 단어를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보기. 먹다. 먹지만. 먹다. 먹지만. 1. 멀다. 멀지만. 멀다. 멀지만. 2. 만들다. 만들지만. 만들다. 만들지만. 3. 비싸다. 비싸지만. 비싸다. 비싸지만. 4. 크다. 크지만. 크다. 크지만. 5. 좋아하다. 좋아하지만. 좋아하다. 좋아하지만. 6. 맵다. 맵지만. 맵다. 맵지만. 7. 어렵다. 어렵지만. 어렵다. 어렵지만. 8. 학생이다. 학생이지만. 학생이다. 학생이지만. 9. 실례이다. 실례지만. 실례이다. 실례지만. 10. 아니다. 아니지만. 아니다. 아니지만. 2번. 다음 보기와 같이 과거 시제와 함께 지만을 써 보세요. 보기. 찾다. 찾았지만. 찾다. 찾았지만. 1. 먹다. 먹었지만. 먹다. 먹었지만. 2. 맵다. 매웠지만. 맵다. 매웠지만. 3. 공부하다. 공부했지만. 공부하다. 공부했지만. 4. 듣다. 들었지만. 듣다. 들었지만. 5. 춥다. 추웠지만. 춥다. 추웠지만. 6. 부르다. 불렀지만. 부르다. 불렀지만. 3.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지만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보기. 가. 여행이 어땠어요? 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가. 여행이 어땠어요? 나.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1. 가. 영은 김치를 좋아해요? 나. 네,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친구는 김치를 안 좋아해요. 네, 저는 김치를 좋아하지만 친구는 김치를 안 좋아해요. 가.
영은 김치를 좋아해요? 나. 네, 저는 김치를 좋아하지만 친구는 김치를 안 좋아해요. 2. 가. 닭갈비가 맛있어요? 나. 네, 닭갈비가 맛있어요. 닭갈비가 매워요. 네, 닭갈비가 맛있지만 매워요. 가. 닭갈비가 맛있어요? 나. 네, 닭갈비가 맛있지만 매워요. 3.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는 비가 내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4. 가.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나. 네,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네,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가.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나. 네,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5. 가. 어제 밥을 안 먹었어요? 나. 점심은 안 먹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지만 저녁은 먹었어요. 가. 어제 밥을 안 먹었어요? 나. 점심은 안 먹었지만 저녁은 먹었어요. 6. 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나. 미안해요. 다른 약속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요. 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나. 미안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제 친구 아지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 아지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아지는 싱가포르 사람이지만 한국을 좋아해요. 아지와 저는 2015년에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2019년까지 매년마다 여행을 함께 했어요. 2020년에도 우리는 여행을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내년에는 꼭 함께 여행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멀리 살고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예요. 4번. 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5번. 아지를 언제 처음 만났어요? 2015년에 처음 만났어요. 6번. 2020년에도 아지와 함께 여행했어요? 아니요. 함께 여행할 수 없었어요. 7번. 여러분도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한국어로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